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이런 비둘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본 적이 없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닭처럼 크다 하여 닭둘기라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닭둘기들이 이렇게 예쁜 비둘기들의 조상이라면 믿으시겠나요? 비주얼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엄연히 똑같은 비둘기가 맞습니다. 신비한 조류사전, 오늘은 애완용 품종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둘기가 존재하고 대부분이 야생조류로서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집비둘기는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고 개량된 엄연한 가축입니다. 이들 애완비둘기들은 닭둘기나 앵무새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에도 털이 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건데요. 종류나 개체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발에 털이 나지 않은 아이들과 구분되어 혈통관리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애완용, 관상용 목적으로 개량된 비둘기는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품종을 몇 가지만 나열을 해보려고 합니다. 애완용 품종 비둘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애조인들 사이에서 그나마 많이 알려진 종은 바로 공작비둘기라는 비둘기입니다. 꼬리가 공작꼬리처럼 펼쳐진 게 특징인데, 외국에서는 그 모습이 마치 부채 같다 해서 펜테일 비둘기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공작 비둘기가 좀 대중적인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레이스 비둘기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길거리에서 보이는 비둘기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나름대로 혈통 관리를 받는 품종입니다. 다른 비둘기들과는 다르게 경주, 문서 전달 등을 목적으로 특화된 비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경주에서 우수한 경력이 많을수록 몸값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정말 분양가가 높은 비둘기는 억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일반 닭둘기들과 별 차이가 없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좀 더 검은 털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이스 비둘기는 다른 비둘기와는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흰색 털을 가진 개체가 없다는 건데요. 흰색 털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유전적으로 열등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좋은 레이스 비둘기가 되려면 태생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나야 하는 것이기에 흰색 털을 가진 아이들이 나올 수 없게 혈통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코뱅 비둘기입니다. 자코빈, 자코방 등등 이름이 은근슬쩍 다르게 불리기도 하는데, 뭐 사실상 발음 차이입니다. 그냥 목에 수직으로 솟은 깃털들이 특징이고, 그 깃털의 모양과 사이즈는 자코뱅 중에서도 또 어떤 자코뱅이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집니다. 목에는 이토록 화려한 털들이 많지만 정작 머리는 밋밋하다는 게 또 재미있는 특징이죠. 이렇듯 개성이 강한 비주얼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크루퍼 비둘기입니다. 커다란 손낭에 길게 뻗은 다리 때문에 일명 글래머 비둘기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한 아이인데요. 특이해 보일 정도로 손낭이 큰 게 특징이며, 이 손낭은 새끼 땐 작았다가 자라면서 커지고, 걸어다닐 때 출렁출렁거리기도 하며, 울음소리를 낼 때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른 비둘기보다 자세가 수직으로 서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자세 때문에 맹금류를 연상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은 화이트킹 비둘기입니다. TV나 광고에서도 은근히 많이 보였던 비둘기인데요. 전신에 새하얀 털이 특징이며, 그 덕분에 전형적인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얀색 털 말고도 일반적인 닭둘기들보다 약간 더 큰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88올림픽 등 알렸던 수백 마리의 흰 비둘기들의 정체가 바로 이 녀석들이죠. 저희 아마도 화이트킹 비둘기예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앵무새와 비둘기를 둘 다 좋아하시거나 또는 저처럼 둘 다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앵무새와 비둘기가 합쳐진 새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앵무비둘기입니다. 일반적인 비둘기들보다 부리가 훨씬 짧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부리의 모양이 마치 앵무새 부리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짧은 부리를 제외하면 날개에 주로 무늬가 나타나며, 뒤통수 쪽이 위로 솟아있는 것도 이 녀석만의 특징입니다. 집비둘기 중에서는 체형이 작은 편이라서 염주비둘기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가지 새들 중에서 혹시 펭귄도 좋아하시나요? 아마 몇몇 분들은 펭귄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로망을 대리만족시킬 수 있는 비둘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녀석, 라호르 비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비둘기 중 가장 큰 편에 속하는 비둘기인데요. 한때 우크라이나 비둘기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호르 비둘기는 파키스탄이 원산지로 라호르 지방에서 만들어졌다 하여 라호르 비둘기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깃털 무늬의 패턴 때문에 펭귄 비둘기라는 별명이 있기도 한데요.
모든 라울 비둘기는 이 펭귄을 연상시키는 무늬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 패턴은 순종 라울 비둘기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라우르 비둘기는 전신이 백색인 모프는 없다는 것 또한 이 녀석만의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한 비둘기들은 대부분이 커다란 체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큰 새들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좀 키우기가 꺼려질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비둘기에 반토막도 안 되는 비둘기들이 있다면 또 어떠실까요? 바로 이 녀석, 염주 비둘기입니다. 공작 비둘기만큼이나 유명하죠? 앞서 설명한 비둘기들에 비해 작은 체구를 자랑하며 애완용, 특히 마술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비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으며 개량종으로만 약 4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염주 비둘기와 백염주 비둘기가 있고 그 외의 색깔은 국내에 유입되거나 소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을 하나 꼽자면 한국에도 적은 수가 야생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는 비둘기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이 줄어서 한국의 야생에서는 진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애완용으로 키워지는 염주비둘기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산을 개량한 염주비둘기입니다. 다음은 러시안 백비둘기입니다. 마술용 비둘기의 정석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깨끗한 순백의 색깔을 자랑합니다. 염주비둘기의 알비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종류는 다른 염주비둘기 개량종과는 다르게 약간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안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러시안 백비둘기라는 이름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품종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비둘기는 러시아가 아닌 일본에서 만들어진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 백비둘기여야지 왜 러시안 백비둘기일까요? 이름과 관련된 소문에 따르면 만들어진 곳은 일본이지만 이 비둘기를 처음 얻어오기를 러시아인 마술사에게 받아온 게 이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인이 주는 것 보니까 이게 러시아산 비둘기겠구나 해서 러시안 백비둘기가 되었다는 거죠. 혹시나 자세한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설구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비둘기 중 가장 작은 비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크기는 모란앵무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어서 좀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박설구는 호주가 주 원산지이며 체구가 워낙 작은 만큼 핀치류의 모이를 먹이면서 키우기도 하는 매우 귀여운 비둘기입니다. 물론 영양관리는 골고루 먹이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비둘기 입양에 있어 조금이나마 정보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